문이 세 개가 있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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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와? 아 보이스 다 보고 왔습니까? 그래요. 보이스 재밌으셨습니까? 아닌데? 문은 어딜 들어가도 똑같네요. 귀신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피카 먼저 끄고 불을 끄라고요? 이거를 붓고 불을 끄면 여기서 이제 아 뭐야 아까 밖에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아 있죠. 아 이렇게 야 쟤 강태해라 저 실시간. 청아님 어서오세요. 요즘 저거 유행입니까 여러분들? 쪽지가 떨어져있다. 사설 탐정 광고래요. 진실은 언제나 한다 하나! 남편의 외도 늦은 귀가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아유 너무 현실적인 탐정 아니냐? 남편의 외도 늦은 귀가 예 되게 현실적인 탐정이었군요. 어머니 아버님 왜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중력이 없나봐 이 방은. 아 여긴가 보다. 5시 티? 반쭈? 아유 구토님 2,500원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는 술에 취해 문 앞에 넘어졌다.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빠의 품에서 술 냄새 말고도 다른 냄새가 났다. 짙은 화장품 냄새. 아빠가 화장을 하나 보다. 아빠가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되고 싶... 그럴 수 있어. 나 아빠를 이해해. 난 성에 대해 관대하니까. 그래. 선생님의 책상엔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대요. 아, 선생님 대서까지 과제물 빡세겠다. 혹시 몰라 아빠가 여장해서 남자랑 만나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저희는 어떤 뭐 판단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오해하면 어떡해. 사람은 확실한 그게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나쁘게 비하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서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거지.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아니 이거 불 하나 훔쳐가야 되나? 이게 이렇게 바뀐 건 좋은데. 라디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지금 한 거 다 한 거예요? 뭐 템도 안 얻었네. 오케이 오케이. 린님 어서오세요. 돌아가요 다시? 아니면 더 가요? 더 가봤자 없네. 돌아가자. 하나 더. 아 이거 돌아가지 못하니. 여기다. 좋아요. 행복한 우리 집을 볼 수 있을까? 대중교통이 멀쩡해졌다. 불쌍해. 살 찌워지길 기다리는데. 집이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역시나 엄마랑 아빠가 돌아가요. 팽이 마냥 좋아서 이러니까 문이 열리네. 아까 닫혀있었던 문이었죠? 가자! 이거 요단강 아니니? 선생님인가? 종이 비행기는 잘 받았단다. 난 항상 너의 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었다. 하지만 내 걱정이 좀 덜어지는 것 같구나. 하얀 수선화처럼 넌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단다. 눈 내린 연못에 앉아 네 반성에 감탄했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난 너의 기분을 이해한단다. 내가 해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었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말에 나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와 산책을 하는 게 어떻겠니? 가물된 교과서에 나오지 않겠지만 알아두면 쓸모가 있을 거래요. 산책이 연애 교과서요? 종이 비행기 여기는 안되죠? 여기는 이 의자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일로 못가고. 그럼 결국 또 라디오를 돌려야되나? 우리 영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위치도 안 켜지고. 구대심님 어서오세요. 학교 지금 이제 학교 배경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라디오 방송국 103을 맞추면 되겠다. 아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재밌게 보시고 있으시다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아주 커다란 힘이 되기 때문에. 여기겠죠? 와 진짜 근데 되게 신선하다 게임이. 기도하는 재단이다. 되게 심오하기도 하고 약간 심리공포 게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2D 형식을 굉장히 또 잘 살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젠장을 오자마자 문 잠겼는데? 아 종이 비행기로 뚫어. 아닌데요. 여긴가 보다. 아 내가 아까 조금 못 맞췄네.
구독 추천 감사합니다. 깨진 문이 있네. 불을 끄고 킬 수가 있네요. 일단 불을 꺼볼까 다? 뭐야? 아 깜짝이야. 오호 야하. 아 어둠 속 그림자를 따라가면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다. 예성님 어서오세요. 보통 저 진짜 랜덤입니다. 보통 한 12시는 무조건 넘게 하고요. 어 그 뒤부터는 진짜 랜덤이에요. 그럼 이거겠지. 예. 어둠 속 그림자를 따라간다는 거는 이 어두운 곳에서 이 그림자를 따라간다는 얘긴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맞아야 돼. 그러면 이 그림자는 아니라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켜고 완벽해. 김민준님 어서 와요.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다. 가구를 여러 차례 옮겼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밖에 없네요. 아 고객님 어서오세요. 대만 게임에 한글 패치가 있습니다. 하! 뭐 이 정도 퍼줄 틈이야. 뭐 저한테 걸리면 뭐 죄송합니다. 동전! 하 여태가 얻은 아이템 중에 제일 좋네. 난 돈이 좋아. 좋습니다. 반대편 내려가고. 아 플레이가 안 어렵게 진짜 히트를 적절히 힌트를 정말 적절히 줘요 이 게임이. 매표 도착 설마 돈 벌자마자 내야 돼? 아 안 된대요. 문이 굳게 닫혀있다. 아 동전을 돼지 저금통에 넣어야 되는구나. 네 다음 포맷입니다. 우리 라디오 어디 갔니? 여기 있군요, 우리 라디오. 여기서 저금통에 동전을 넣었다. 착각! 야, 뇌나! 여기에 넣어놓으면 뭐 제가 준다면서요. 103 가면? 가면 바로 되나? 저 자식이 돈만 먹고 튀었는데? 아니 그 극장 표 주나? 잠시만요. 아 돼지를 죽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제가 채팅이 10초 느리게 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저 감 잡았어요. 돼지 새끼를 먹지를 못하게 부셔버려야 되는군요. 먹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감히 먹고 튀어? 널 산산조각 내버리겠어. 돼지. 하! 죽어라, 돼지! 영화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돼지는 죽으면 영화표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이제. 가면 되겠죠. 추천은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없고 팔로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이게. 돼지 머리. 어, 금붕어까지 있네요. 영화관이, 어, 여기. 여기에, 영화표를 내면은,
어서오세요.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인용아, 반장이요. 영화관 전세 냈어. 아니군요. 뭐야, 얘랑 영화도 보러 왔어? 산책하다는 게? 네, 슈퍼챗에 거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핑크빛 이런 더러운 게임, 게임에서도 연애하는데. 선생님 뭐야 이러기면 안되는 가능... 안돼요 선생님. 뭐야, 하얀 사슴 목걸이.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교훈을 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울라우스 요즘 잘 안하고 있죠. 레크님 어서오세요. 그런데 이 목걸이를 어디에 해야지? 손에 잡혀간 거예요? 아 어두워. 조용히 하래요. 쪽지가 떨어져있다. 후생명장. 정말 잡혀간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체포됐대. 아빠가 죄를 저질렀대요. 아... 수색... 근데 엄마가 입가에 미소가 보였대요. 야 한님 어서와요. 설마 엄마가 노린거야? 엄마가 아빠를... 과제. 상담실에 들어가기 위한 적절한 변명거리라고 하네요. 근데 또 상담실로 가야되니. 일단 원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뿡이 사랑이니 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이? 여긴 아닌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깨진 시간, 그리고 그 돌아온 시간, 라디오밖에 없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디로 가야 되지? 내 라디오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애표소로 가라고요? 애표소 갔다 왔는데? 성현님 어서 와요. 여기서 약간 루트를 모르겠네. 가재 하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상담실이라니까. 여기가 상담실인가? 왔는데 뭐 없어요. 방울님 어서오세요. 쌤 책상에도 좋고. 아닌가봐요. 다른 시간으로 가야 되나? 막 깨진 시간으로 가서 일로 와야 되나? 신세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딜 가야 하오? 유장모님 어서오세요. 엄청 과제 많다는 책상이 어디였죠? 푸르린? 5,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아니죠? 이쪽인가? 잠시 이쪽 아니지? 그러면 시간이 엄청 과제가 많다는 곳이 깨진 곳, 안 깨진 곳, 라디오스타 어디였죠? 아 여기 맞나요? 아 그래요?
아까 간이 많은 책상을 내가 기억은 했는데 와 맞아 맞아 제가 채팅이 10초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써도 저한테 10초 있다 보이니까 좀 이해가 좀 답답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맞군요. 잠시만요. 일로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들어가지 말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쪽 문. 아 여기 맞나 봐. 가자. 안녕 물고기들아. 나도 너처럼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어. 얘 뭐야? 선생님 책상에는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이거를 올려주면은 이것도 하세요 선생님. 더 뭔가 하나하나 풍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까지 뭔가 밝아졌어. 미안냐. 상담 과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기쁘군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야 버렸어. 다른 할 일이 없다면 곧장 교장님 교실로 돌아가래요. 혜진님 어서와요. 얘가 학생 같아. 과제가 많대. 상담 기록 끝났다. 이곳에 무엇이 쓰여있든 작별 인사만이 남았을 뿐.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난 사이야. 교실로 돌아가래. 교실로? 학교는 또 어떻게 가면 되냐? 오! 문 열렸다! 기도하는 재단이다. 좋아요. 네 이거 문 안 열리면 교실 못 가지. 결국 집으로 왔는데? 어? 되게 인형극하는 그런 곳의 장소네요. 아이님 어서오세요. 점점점점점 뭐 있는 건 없는데? 끝에 가도 없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라고요. 구역질나는 색깔의 유리잔, 부패한 인간의 악취가 넘쳐흐른다. 벽에 부딪히는 접시와 컵들, 그리고 들려오는 아빠의 환한 목소리. 1년이 저주가 쏟아지고 나면 엄마의 눈물만이 남는다. 우리 가족은 한때 단란했었다.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겼다. 지금은 모든 밤이 불안하고 모든 아침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고민은 끝없이 깊어진다. 난 수많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마치 내 세계가 조각난 것처럼 끊임없는 세태는 절망의 강으로 흘러들어 내 남은 삶을 망각으로 채운다. 젠장 너무 느려. 만나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빠르고 가볍다. 반짝이는 빛들을 지나 빛나는 숲을 거닌다. 난 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을 지나고 장난스러운 나비들을 쫓으며 너에게로 날아갔다. 연극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난 배우 역할을 맡았다. 네 사랑에 대한 갈망에 연극은 언제나 위안이 되어주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속삭임을 들으며 하얀 사슴이 내 손으로 걸어왔다. 이 얼마나 기쁜 놀라움이냐. 이 얼마나 운명이냐. 이 얼마나 이 순간의 간직을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내 손에 영원히. 중2병. 갑작스럽게 우린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태양을 녹일 듯 차가워져버린 주변을 모두 얼려버린 블리자드 같은 너무나 멀어져 버린다. 내 차가운 몸을 뛰는 심장은 박동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또다시 난 혼자가 되었다. 집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영혼 없는 시체처럼, 의심 없는 가득 찬 상실감처럼. 가끔 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장명님! 우리 얘기 좀 해! 은선생, 이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걔를 쫓아다니는 건데? 그래? 난 그 나이에 이미 유학까지 하고 있었어. 그 애도 뭘 하고 싶은지 알만큼 컸어! 그러면서 자신의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합리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그런 금지된 길로 밀어넣겠다는 거야?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애야! 너처럼 감사하고 돌고 해! 예, 우리 관계, 둘의 관계가 뭐가 있었나봐요. 우린 한별이 찼어. 잊지 말라고. 이 둘의 무슨 관계가 있나봐. 얘가 우리 반 37등 그리고 내가 38등. 아 그래서 밀어버린 건가? 아닌가요? 어, 피가 막 나오네. 뭐야 안경 썼어. 선생님이죠 아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모두 잊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난 황량한 세상에 눈을 떴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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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엔딩까지 몇 분 남았어요? 링링아? 이거 좀 봐줄 수 있니? 대충 얼마나 남았니? 슬슬 엔딩 같은데 아까 중후반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아직까지 이 여자가 자살했는지 이 여자가 사람을 죽인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선생님이 갔던 곳으로 따라가는 게 정석이겠죠? 난 틀린 길 왔는지. 안녕 친구?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우리의 삶은 사라졌지만 우리 탓은 아니다. 나는 너다. 오호호! 미래를 봤습니다. 아직 너가 내가 아닐 뿐. 이는 죄악이다. 널 이곳에 갇히게 만든 기억은 거울과도 같아서 영혼의 진실된 모습을 비춘다.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방해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을 잃는 것, 삶을 잃는 것, 내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세 개가 있네요. 선택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건가요? 예, 짭셜님 어서오세요. 탱커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어떤 게 진엔딩일까요? 지금 그림자를 만났는데 웬만하면 트렌딩을 보고 싶은데. 아,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태어난다고 믿는다. 왜냐면 진엔딩을 보고 싶기 때문에. 진엔딩 아시는 분들은 말해주면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의 길을 걷고자 하며 너 자신이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너는 나다. 아, 예, 코멘트 해준 거 보니까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엔딩 루트는 탔네요. 겹치려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퀴즈 때마다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엔딩이 좀 여러 개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게임은. 그래요. 이 애로 어디 가야 되지? 이번에 길 알려준 게 하나도 없네. 이 캐릭터로 움직이는 것도 맞나? 도담님 어서요. 일단 세이브를 하라고요.
그게 뭐 있나? 아 반대편 가야 돼요? 딱 맞게 왔네. 좋아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 봅시다. 도망쳐버렸어 하면 됩니까? 질문투는? 도망쳐버렸어. 어디로 가야 하오? 얘가 얘인가? 아 뭐이죠? 희망의 등불은 바람에 의해 꺼져갔다. 리행님 어서와요. 책의 내용이 평소의 생각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성찰과 독립적 사고를 도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터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누구에게도 도서부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도서부가 되게 힘든건가봐.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테니까요. 그리고 중장한테 물어볼게 있어. 네, 새 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 장 선생님에게 목록을 드렸습니다. 운송 회사가 더 이상 저희를 돕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부가 모든 수입품을 검열하고 있어. 곧 도서부도 끝날지 몰라. 아, 왜 옛 대만은 금지된 게 많았고 금지된 책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금지된 책을 읽고 있는 거래요. 그렇군요. 은쌤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미안해. 나도 달리 할 방도가 없었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 장쌤은 애초에 우리한테 이 책들을 준 적이 없는 거야 하시려던 말씀 맞죠? 하 그래도 항상 널 신뢰한다는 걸 잊지마. 그렇군요. 희특한 쪽지 추방. 반세기 동안 추방되어 귀향하지 못했다. 계엄령 기간 동안 은신은 정치적 도망자였대요. 그녀는 체포를 피해서 국가를 떠났고 추방되었다. 그녀는 세계를 떠돌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50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대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계엄령 해제로 그 소원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저 여주가 학구열이 엄청나 금서를 읽어버리고 그 때문에 빨갱이로 몰아가서 모두 죽여버린 거군요. 아 우리 수진님 어서오세요. 그렇군요. 프라임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죽진 않았고 몇 명은 살아왔고 몇 명은 죽었고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좀 더 왼쪽으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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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 이게 또 새로운 그림자죠. 좋습니다. 여기 또 질문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무너져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테니까.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뭐 이걸로 예로 해요 아니면 제로 해요? 여러분 누구로 해요? 누구로 해요? 이 예로 플레이예요? 예로 플레이해요? 그림자로 플레이해요? 어떤 걸로 플레이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하는 애? 아니면 이 검은색에? 지금 애로 해요? 오케이. 엉키도키. 왼쪽 문.